오! 오! 무섭잖아! 어! 반갑습니다. 블레이드 위버예요. 스트레인지 나이트 2 파트 2번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인형 두 개를 요 빨간 나무에 지금 걸었는데 이제 두 개가 더 남았고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총 세 개 같아요. 근데 지금 걸 수 있는 건 두 개.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이제 마지막에 아마 새로운 녀석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초기엔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두 개 지웠고 요 세 개를 지워야 됩니다. 스트레인지 나이트 2 2부를 시작하죠. 렛츠 고. 자, 일단 여기 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과연 화장실에 또 뭘 또 날 놀래키려나? 인간에서는 잘 안 놀래는데. 여기인데? 어어어어! 어? 로딩이다? 공간이 넘어갔어. 공간 바뀌었어. 대박. 스케일 보소. 얘는 화장실에 책들이 이렇게 있지? 빨간 손바닥 열리나? 열리네. 뭐 하는데 여기? 뭐야? 병 뼈써. 뭐냐? 똥 닦어? 똥 닦어 뭐해? 방 구조가 희한하게 생겼네요. 여기 다쳤고 치질했나봐. 쟤 계속 닦어. 후레쉬를 좀 아껴야 돼. 가는 길이 없는데? 내가 닦아줄까? 힘들어 보이는데 이거? 펄럭펄럭 거려. 깜짝이야. 요건가 보다. 요거 호두 과자 봉지. 큰일 났네. 바닥에 다 떨어져 가는데. 이 아까랑 틀려. 뭐 하는 거야? 엉덩이 불났어 쟤 지금. 일로 들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 여기 뭐 있다. 여기 있다. 와, 여기다 숨겨놨어? 이걸 어떻게 찾아? 이 후레쉬 다 썼는데 이거. 또 개구 있다. 안 열려. 개구로 가야 돼. 이건 뭐야? 오케이, 후레쉬. 이거 여기서 헤맬 거를 예상을 했네, 이 친구들이. 제작자들 봐라. 헤맬 걸 예상을 했어, 배터리 떨어지게. 뭐야, 이것도. 다섯 자리, 오케이. 알았어. 이거 왠지 문 여는데 필요할 것 같은데? 망치. 왜 자꾸 이게 눌려져? 이것도 퍼즐이네? 에? 이거 뭐 동양인들 어떻게 불러? 아시아인들은? 열린다. 다른 길인가 봐. 그대로 나가는 길인데? 오케이.
여기도 열리고? 일단 머리부터 볼까? 문이 너? 아! 오, 3! 저거, 3. 고맙다, 애기야. 3번 알려줘서. 적외선이어야지만 보이는구나. 그럼 널 들고 댕기면 안 될까? 들고 댕기는 건 안 되고. 오케이. 기름? 웬 기름? 그럼 이 방마다 뭔가 번호가 써있다는 얘긴데? 뭐 희한하게 생겼네. 막 천장이 뚫려있고 막. 뭐 저기 뭐 희한하게 뭐 맵을 만들다 만 건가 이게? 무슨 연극 무대같이 만들어놨어요. 방송국 무대가처럼. 어? 우와! 와 완전 다른데 여기 또. 와 이거 얼마 전에 했던 잠겼네. 뒤 아파트랑 좀 비슷하네. 자꾸 시공간이 바뀌는 게. 아 이런 거 좋아요. 좋아 좋아. 궁금증을 막 유발하잖아. 개구도 있고 문도 열린다. 응? 옆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네? 오케이 여기 한번 체크를 해보고. 아 맵 되게 넓다. 잠겼어? 좋아요 옆으로. 오! 오! 야 이 개가 어디서 이렇게 짖어 죽으려고. 깜짝 놀랐잖아. 어? 오케이. 얘도 보여주겠지? 9! 어, 또 당겨. 우리 다 떠당겨. 왜 땡, 어, 난 안 보이는데 왜 또 당기지? 아, 이거 진짜. 신기하네, 이 게임. 여기서 내가 나왔지? 이제 다른 방 가는 데가 있다는 얘기야 또. 다른 거 이쪽에 있고 이쪽에 하나. 와 방이 뭐 이렇게 많아? 잠깐만. 방이 왜 이렇게 많아? 다 보고 싶은데 다 궁금하잖아 이렇게 하면. 개구리도 가는 데가 있고. 아 여기 바로 옆으로 연결돼 있구나. 어? 여기는 왠지 나가는 길 같다. 일로 가는 길이 맞습니다. 근데 여기 열리네. 여기는 애기 머리 없네. 여기는 아니란 얘기고. 좋아요. 내려가 보죠. 어어어 깜짝아. 아이씨. 아 탔어 불탔어. 아닌데 이거 뭔가 몸에 뭐가 나서 죽었는데? 777 몸에 뭐가 막 났잖아 종기가. 이게 내가 실제로는 안 보이는데. 어 인형이다. 나이스. 현재 내가 세 자리까지는 얻었는데 두 자리가 부족하단 말이죠. 아까 다섯 자리였어. 잠깐만. 이게 백으로 돌리고 막 그러진 않더라고 보니까. 여기서 어딘가 이어지는 길이 있지 않을까? 어 없네요. 백 백 시키더라고. 아 백을 시키더라고 얘가. 맞아 백 많이 시켰지. 왔다리 갔다리. 아 여기 열리네.
아, 여기 봤죠? 아닌데? 아닌데, 여기 안 봤는데? 우주? 의자? 있다. 있다, 오케이. 0. 그럼 순서가 어떻게 되나? 순서가 어떻게 되나, 순서? 순서가 고민인데? 아유, 야, 알았어. 조용히. 안 갈게, 그 방. 좋아, 여기까지 왔지? 다시 이 방이네. 충전하고. 좋아요. 지금 한 걸로 이제. 3. 다섯 자리야. 한 자리가 비어. 한 자리 어디 있을까잉? 여기 안 와봤어. 여기 안 와봤어. 칠판. 칠판 안 와봤어. 뭔가 얘가 흔적을 남겨주지 않을까? 아까 여기가 개지 있는 소리가 났던 것 같은데? 아, 처음에 여기 들어온 길이구나. 오케이, 오케이. 이게 캠 4라고 써 있는 거니까 네 번째 숫자인 것 같아요. 캠 4가 3이니까. 여기는 캠 2잖아? 캠 2니까 캠 2가 군 거죠. 얘가 1번이네. 얘가 1번이 0이네. 그러면 0937이네. 0937. 일단 4개 자리는 0937이 확실한데. 0937. 나이스! 인형 2개 바로 다 얻었어. 이제 집에 가면 돼. 인형 2개를 다 얻어버렸어. 한 번에 2개도 얻어지네.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어떻게 가? 이상한 데로 왔는데. 잠깐만. 이제 계집이 열리지 않을까? 계집 열렸네. 여기가 계집이었던 것 같은데. 아직 걔 있네. 네, 잘 지켜. 그러면 나는 집에 가는 길이 막혔어. 인형은 구했는데 집에 가는 방향이 없네. 오케이, 나이스. 좋아, 이제 돌아가는 일만 남았구만. 떨어질 뻔. 자, 아직도 열심히 응가 닦고 있니? 또 자세 바뀌었네. 그래. 됐어. 화장실에 희한한 문이. 역시 화장실은 희한한 통로를 이용하는, 통로가 연결되어 있는 희한한 곳이었어요. 됐어. 다시 또 공간 이동. 자, 내가 또 인형 2개 들고 있으니까 한번또 놀래켜 줘야지. 우리 나이트 인형. 네? 나이트 인형. 불나있다, 아직. 좋아, 이거. 오면서 CCTV 한 번씩 싹 키고. 얘랑.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CCTV 위치를 다 그냥 외웠어요. 외워져. 얘는 아직 안 꺼졌네요. 다 외워져요, 그냥. 얘랑. 이렇게. 하나 또 쪽방 하나 있죠? 끝에 다 됐고, 끝에 이쪽. 여기 왜 이렇게 어두워, 갑자기? 여기 왜 갑자기 이렇게 어둡지? 이상한데, 여기? 갑자기 나 죽여서 막 다시 해야 되고 이렇게 하진 않겠지. 나 개인적으로 노가다 싫어해. 그러지 마. 죽었는데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고 이런 거나 정말 싫어.
정말 극혐이야. 공포 게임이 누가 다 시키는 거. 좋아요. 이제 두 개 걸면 되겠다. 하나, 둘, 다 걸었어. 다 걸었어. 자, 그러면 아이작만 남았는데 아이작이라고 있나 제가? 이거 아이작.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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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섭잖아. 오오오 나이스. 뭐야? G 짐에 달았어. 지꼬치야? 필리핀 유명 음식 아닌가? 지꼬치? 자, 아이작만 남았다. 아이작. 얘 왜 이래? 어라라라라라라. 왜 CCTV가 왜? 어? 어제 적외선으로 보네요? 오. 그래, 적외선으로 보면, 어? 어, 공간이 바뀌었다. 어, 내 컴퓨터. 충전기는 있니? 어, 컴퓨터 들고 왔어, 얘가. CCTV랑. 도둑놈이네, 이거. 도둑놈의 귀신이네, 이거. 그럼 나 뭐하라고. 어? 저기 또 빨간색. 어! 어! 어? 프레스 애니 버튼? 죽은 건가? 아, 죽은 거네. 이제부터가, 아, 이제부터 시작인 건가요? 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가지도 막이고 뭐 개구르 다니라는 소린가? 이렇게? 숨어다 쟤를 피해야 되나봐. 이제 그 문이 다 이렇게 철렁거리는 걸로 바뀌었어. 나무 문에서. 아, 뭔가 위치를 좀 제가 알려줘야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저렇게. 아, 지금 인형 4개가 꽂혀있고 쥐 4마리를 여기다가 걸어야 되네. 그렇죠. 어, 그러네. 쥐네. 그러면 쥐는 쥐개 개구멍이 있겠지. 그러니까 내가 졸려 가니까 자꾸 제가 날 방해했구나. 어, 뭐라고. 뿌리 같은 거. 위치가 있을 거야 아마. 제가 나타난 위치가. 어, 여기 있다. 지 아래. 여기가 4번 카메라인데. 아, 이런 식으로 지 잡는 게임이구나. 이게 전체 맵이야. 아, 얘 돌아다니네. 로머네. 얘네. 확인되지 않는 녀석이 얘고. 얘 여기서 이렇게 다니나 보다. 얘가 그러면 쇼파 뒤인데. 쇼파 뒤면. 아, 이쪽 뒤로 와서 이렇게 가야 되나? 어, 얘 방 다 다니는구나? 아, 다니네. 그러면 지금 빨리 가면 되겠는데? 어? 쥐? 지첩이 게임. 여기 뒤에 있었어. 여기 어딘가 있었어. 여기. 에, 잘 뵀다, 이 녀석. 그래서 여기서 피해, 도망가서. 일단 카메라로 체크를 해야 돼. 오케이. 일단 확인되지 않는 녀석 어디 갔어? 아, 여기 있다. 여기 돌아다니잖아. 여기 하나 있네. 어, 나의 메이 눈은 못 피하지. 어, 야, 온다. 야, 쟤 온다. 야, 쟤 온다. 온다. 개구르 가자. 개구가 나를 살리는 길이야. 제가 개구로는 안 올 거야, 아마. 갓겜인데?
걔가 보이지가 않아서. 됐어, 나갔어, 나갔어. 오른쪽으로 갔다. 일단 쥐 하나를 걸자. 일단 쥐 하나를 걸어서. 그래야지 처음부터 하나지. 아, 뭐야, 네 마리 다 잡아야 해서 한꺼번에 걸어야 되는 거야? 에이, 치사 빤스네. 완전 치사 빤스네. 충전이나 해야겠다, 온 김에. 앞에 뭐 지나갔어, 쟤. 야, 지나갔어, 쟤. 네 마리 다 잡아야 되는데. 얘 일로 오진 않겠지? 일로 숨어 있을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걸리나? 바로 도망갈 수 있구나. 좋네. 침대방 쪽에 하나 있었거든요? 침대방? 그니까 주 루트는 개구를 잘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 이 게임은. 개구를 생활화하라. 저기다, 저기다. 지지지지. 에이, 이놈의 자식아. 잡았다, 이놈의 자식아. 도망. 그렇지. 그렇지. 자, 이제 두 마리만 잡으면 돼. 그 전에 잡히면 내가 그냥 끝나는 거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죠. 보니까 사이즈가 그렇게 나오는데 뭐. 여기 있다. 하나 남았네? 오케이. 개구 좋은데. 나이트. 아, 여기 있단 소리 같은데. 여기 있나봐. 아닌가? 아, 원래 그러네. 근데 왜 저기 불타고 있지, 쟤? 여기 있다, 지. 지만 조용히 잡고 가면 안 될까? 쟤 라스트 진데? 쟤네? 일로와. 다 먹었어. 튀어. 튀어, 빨리. 그렇지. 좋아, 이제 왔던 길로 돌아가면 되는 거야. 오케이. 지 네 마리를 다 잡았다. 뭔 노래니? 근데 제가 진짜 계곡까지 쫓아오면 진짜 이거는 사기다. 이건 하지 말란 소리다. 오케이. 빨리 걸어. 걸어. 야야, 위에 왜 안 걸려? 야, 빨리 걸어. 빨리. 야, 왜 그래? 왜 그래? 빨리 걸어. 어? 하나 남았네? 하나, 둘, 아, 다섯 마리네? 아, 진짜 미치. 아, 뭐 또 다섯 마리야. 아, 나도 죽으면 다시 하는 거 아니겠지? 어? 야, 미약인 위치 어디 갔어? 아, 야, 온다. 야, 쟤 진짜 빨라졌다. 야, 빨라졌다. 야, 숨어. 빨라졌어, 쟤. 네 개 걸었더니 속도 빨라졌어. 아, 그럼 하나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그럼. 아, 하나. 다섯 마리라니. 자, 이 방이 끝이란 말이야? 여기선 더 못 가. 어찌됐든. 일로 가야 된다는 얘기지. 일로 가서. 야, 방향을 봐야 돼. 그치. 그럼 이제 직진으로 쭉 가면 되는 거야. 쭉. 쭉. 그러다 보면 개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여기 있을 수도 있어. 쥐가. 여긴 없나? 오케이. 이리로 가자고. 뭘 나무대는 한번 찍어. 나무대는 일단 가. 저 있다. 라스트지. 일로 와, 임마. 까불어, 임마.
빨리. 그렇지. 야야야야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그렇지. 다시 뺑. 됐어. 마지막 쥐야. 5마리 걸었는데도 6마리 걸으려고 하진 않겠지. 그러면 내가 진짜 개발자한테 이메일 쓴다. 여기서 문제인데. 여기서 그 귀신의 위치가 중요한데. 뛰어다 걸리면 그냥 끝나는데. 가. 걸어. 운빨 맡겨야 돼. 운빨. 뛰어. 뛰어. 앉아. 그렇지. 좋았어. 이제 집까지 가면 돼. 이게 무서워서 쫄리는 것보다 죽으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니까 그게 짜증날 것 같아서 그게 더 쫄리네. 됐다. 걸어. 됐다. 다 걸었다. 됐다! 아! 어? 또 절로 가시오야? 어? 절로 가시오야? 저희 가기 전에 또 죽으면 끝나시오지 또. 아 진짜. 자 충전 하고 가시오? 가지 뭐. 아 이건 뭐 개구 게임이야. 오른쪽 아 여기 근처인데. 이따 봐야겠다. 아 여기구나? 아 얘 여기 완전 서있네? 서있네 여기? 아 지키고 있는 게 어딨어? 왠지 여기서 일로 뛰어갈 줄 알고 지키고 있었던 거야. 내가 그렇게 바보냐? 어? 당연히 여기서 걸리지? 그럼 다시 처음부터 또 하라 그러겠지? 어? 내가 글로 가겠냐? 여기가 문이 열렸는데? 바보 자식. 어쨌든 들어가자고. 다시 들어가자고. 다시 개구 인생 해야 된다고. 좋아. 아직도 여기 지키고 있네. 그럼 일로 가면 나타나겠는데? 어쨌든 갑시다. 일단 길은 지키고 있어 제가. 빨리 들어가야 될 것 같아. 들어가. 그렇지. 탈출. 엔딩각. 오 나는 자유. 뭐야 여기요? 뭐야? 뭐야 이거? 이거 뭐 피해야 돼? 어? 어? 뭐 내가 게임 만드는 건가? 아 뭐 테두리가 쳐져? 뭐야? 글래디에이터야? 우와 다 만들었어. 와 색칠했어. 아 뭔가 재단인가봐 이것도. 뭐야? 뭐야? 불? 아니라고 다? 나간다. 아 여기 뭔가. 아 이거 작두네. 에? 이거 작두네 이거. 나 이거 올라가? 올라가면 엔딩이야? 옆방 가볼까? 오. 오? 오.
얘는 오야. 얘가 나이테네, 나이테. 6위는 나왔어. 문이 많아. 근데 나와도 이게 엔딩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은데. 자, 이제부터 놀아보자고 막 이러면서. 근데 방이잖아요? 화장실인가? 아, 피 모아둔 곳이지 여기? 촛불, 침대, 피. 뭐 사형수 집행하는 데인가? 그죠? 다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는 오오 떨어질 뻔했다. 조심 조심. 여기 불 뭐야? 헐 뭐해 많아. 막혔어. 왠지 아, 그 호스텔이 보이는 거는 호스텔로 보였지만,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생겼었나 보네. 이것도 약간, 사일런트 디센트 이런 개념의 게임이랑 좀 비슷하네. 사일런트 힐, 이런 공간. 후레쉬는 만땅이네요? 후레쉬는 이제 안 다네? 계속 켜놔야겠다, 그러면. 앞에 누구 있어?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묶였는데? 나 글로 못 가, 아저씨. 아저씨, 누구야? 이거 나 같은데? 나네, 이거? 잠깐만. 주인공인데, 이제? 저 옷 입었었잖아요, 시작할 때. 저 셔츠. 내가 기억하고 있거든. 나 빡빡이거든. 어떻게 가? 나 떨어지면 죽는데? 쟤를 구출해야 되나봐. 근데 저거 쟤를 구출하려면 저거 나이테를 불을 들어오게 해야 되나봐요. 아까 해골 머리 위에 나이테 모양에 불을 들어오게 해야 돼. 지금 다른 애들은 불 들어온 거 같고 이렇게 아니 불은 들어오는데 다른 애들이 불이 안 들어왔어. 저걸 찾아야 된다는 얘긴데. 이거 뾰족뾰족한 거 일부러 해놓은 거 보니까 그냥 헛디디면 다시 시작 뭐 이런 거. 내가 아직 안 본 데가 있나? 오른쪽은 다 지금 들어왔으니까 이제 왼쪽으로 하면서 얘가 여기 불이 들어와야 되는 거야. 지금 다른 애들 다 불 들어왔거든요. 이봐. 얘가 지금 불이 안 들어왔어. 불을 좀 비춰줄까?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아, 묶여있는 거 보니까 아, 내가 여기 올라가야 되나 보다. 진짜네. 작두네. 완전 작두네. 불 들어왔는데? 아까도 들어오긴 했었죠? 아니야, 이건 가면 안 돼. 이건 그냥 죽어. 저 불을 꺼야 되나? 해골에 불을 들어오게 해야지 저게 불이 꺼지나? 그래. 여기 안 왔었나봐. 오케이. 오케이,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를 안 들렸다가서 그런 거야. 그래서 안 깨진 거야. 왜 이렇게 팔락팔락 거리니? 오케이, 오케이. 이제 가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바뀌는 거 없어? 다리. 다리 없네. 뭐야.
어? 가지네 그냥? 아 뭐야 아이씨 아 뭐야 그냥 가지잖아 아 죽는 줄 알았네 설마 네가 아! 어. 마지막 재물은 나였어. 아, 싫어. 싫어. 아, 싫어, 싫어, 싫어. 싫어, 안 돼. 살려줘. 아, 분위기 이상하다. 그래도 한동안 살아있네. 목이 잘려도. 게임 오버. 다시 하시오. 죽인다 그럼. 그러네. 마지막 목숨은 나였어. 나이테. 눈 탁! 안 떠지네. 엔딩 봤다 엔딩 봤다 엔딩 봤다 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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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다 응? 뭐야 와 이제 내가 괴물이 돼서 여기를 배회하네요 아까 그 괴물이 했던 짓을 이제 내가 하는 거야 하하 자 다음 고객을 맞이해볼까 호스텔 스트레인지 나이트 2 스트레인지 나이트 더 호스텔 엔딩이었습니다 아무 키나 누르세요 다시 처음으로 가네 근데 이게 가격이 만원이 넘는 게임인데 플레이 타임이 생각보다 이렇게 길진 않고요 하지만 이게 원리를 잘 모르면 많이 헤맬 것 같긴 합니다 저도 플레이를 하면서 많이 좀 헤맬 뻔했는데 그래도 눈치가 좀 빨라서 그런지 좀 한방에 좀 끝난 케이스인데 헤매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헤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스토리의 피해자는 주인공이었다는 거 그 주인공 역시 요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악마가 돼서 또 다른 피해자를 만날 수 있겠죠 만들 수 있겠죠 그런 내용이었네요 뭐 단순하지만 그렇게 뭐 깊이가 스토리가 깊이가 있는 건 아니고 반전이라면 반전일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 내가 악마가 될 줄 몰랐으니까 아, 스트레인지 나이트 더 호스텔이었고요 저는 블레이드 위버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좋은 하루를 되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바이바이.